스포츠 클럽의 고정 공급 일정의 한계와 그에 대한 해결책. 고정 공급 일정이지? 공급 일정은 리폴튼 말하다, 나타내다, 언급하다, 요 뜻이었지? 리폴트, 여기는 A, B 안 썼지만, 어쨌든 공급 일정은 나타냅니다. 기업의 능력을 나타낸다. 바꾸는 능력, 그들의 생산율, 속도 말하는 거지.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산 속도, 생산율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나타낸다. 뭐가? 공급 일정이. 그래서 공급 일정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을 위해 생산율, 그 글씨가 좀 알아보기. 생산율이야. 생산율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신발 회사가 있다. 그렇죠? 갑자기 이번 주에 수요가 200개나 늘어났어. 그럼 그거 공급 일정 맞출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더 뽑는다든지 24시간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맞출 수 있잖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기업들은 증가시킬 수 있어. 그들의 생산 레벨을, 생산 수준을, 조업도라고도 하는데 몰라도 되고, 그냥 생산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어. 빨리 빨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가된 수요를. 앞에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기업 증가된 수요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 수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나왔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겠지. 스포츠 클럽은 고정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 컴마 올, 즉, 유연하지 않은 비탄력적인. 아까 공장 같은 거는 수요가 많으면은 늘릴 수 있잖아. 빨리 속도를 빨리 늘릴 수 있잖아. 그런 게 유연성이라는 거잖아. 탄력적이라는 거잖아. 근데 얘네는 딱 정해져 있어. 고정되어 있어. 유연하지 않아. 비탄력적이야. 그러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 스포츠 클럽은 그렇게 불가능하다. 마이너스다. 라는 거고. 스포츠 클럽은 가지고 있어.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뭐로써? 고정된 공급 일정. 얘네는 못 바꿔. 이런 거지. 생산 속도 못 바꿔. 앞에 똑같은 말이 지금. 스포츠 클럽,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가지고 있어. 가주어, 진주어야. 자, 그리고 worth ing 나왔잖아.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be worthy of ing랑 똑같아. 여기에다가 y를 하나 더 써주는 김에 of 하나 더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문장을. this가 가리키는 건 이거. 고정된 공급 일정. e, not the case.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야. 판매. 옷 판매. 장비 판매. 회원권 판매. 기념품 판매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그거 주목할 만하다. 무슨 말이야? 지금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제 의류, 장비, 회원권, 기념품들은 유연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런 거지. 근데 또 벗이 나왔네. 클럽이랑 팀들, 스포츠 클럽 말하는 거야. 스포츠 클럽은 오직 경기할 수 있어. 특정한 시간의 횟수만큼만. 그들 시즌 동안. 그지? 프리미어 시즌 동안. 몇 경기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런 거지. 정해진 기간만 경기 가능하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지. 지금 비탄력적이다. 아까 문장이랑 똑같지. 만약에 팬들이랑 회원들이 get into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수익은 잃어질 거다. 잃어버려져. 수익은 안 나. 영원히. 스포츠 클럽 고정되어 있어. 똑같은 얘기지. 이거는 똑같은 얘기잖아. 고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이다. 근데도 올드가 나왔네. 자, 보면은 비록 스포츠 클럽이랑 리그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고 싶은 말은 주절이지. 가주어, 진주어야.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다. 더 넘버로 본 모모의 수잖아. 고객의 수. 경기를 보는 고객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 가능하다. 그지? 다시 좋네. 해결책이 있네. 스포츠 클럽 공급 일정 가졌지만, 고정 공급 일정 가졌지만, 마이너스지만 가능하대, 가능하대. 이런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공급. 스포츠 생산품의, 스포츠 물건의 공급은 증가되어질 수 있어. by ing, by ing, by ing야. 이런 거 문법적으로 조심히 잘 보고,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거.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경기장을 바꿈으로써,
그리고 경기 시즌을 늘림으로써 증가되어질 수 있다. 또는 심지어 통해서 새로운 TV 통해서 라디오 통해서 뭐 인터넷 배포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제공 제품 공급 증가 가능하되 좌석 늘리기, 경기장 바꾸기, 경기 시즌 연장하기, TV 라디오 인터넷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고정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른 애들은 그 공급 일정 유연하게 할 수 있잖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스포츠 클럽은 불가능하다고 했어. 스포츠 클럽은 고정되어 있어. 근데 또 스포츠 클럽에서 위로 장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유연해. 그래서 다시 한번 스포츠 클럽 팀 고정되어 있어 라고 하고서 이제 고정되어 있지만 고객수 늘리는 거 가능. 그 방법이 뭐냐? 요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의 고정 공급 일정이 한계와 해결책.